자, 오늘은 우리 감정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분석은 sentimental analysis라고 부르는데요. 그 텍스트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분석하고 그 단어들이 어떠한 감정이 드러난지를 분석하는 기법이 바로 감정 분석입니다. 감정 분석은 opinion mining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에 담긴 우리 어떤 의견들, 그 다음에 태도 등을 알아볼 때또 유용한 기법입니다. 근데 감정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미리 정의되어 있는 그 감정 어휘 사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휘 사전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감정 어휘 사전에 포함된 어휘가 텍스트에 얼마나 분포하냐에 따라서 그 텍스트 자체의 감정이 그 좌지우지 되겠죠.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리고 토픽 모델링이 텍스트의 주제를 찾아낸다고 한다면 감정 분석은 텍스트의 의견, 그 오피니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텍스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의 어떤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토픽과 감정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에서 토픽에 대해서는 토픽 모델링, 그다음 오피니언에 대해서는 오피니언 마이닝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감정 분석은 SNS 리뷰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인터넷에 사람들이 올리는 글이 그 주로 이제 SNS 같은 경우에는 짧게 자신의 의견들을 계속 그 표현을 하잖아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다가요. 그리고 우리 제품을 리뷰하거나 영화의 어떤 감상을 한 뒤에 우리가 리뷰를 남기곤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될 때. 네, 그럴 때이 감정 분석이 용이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그거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그 특정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제품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리뷰들 살펴보니까 뭐 반응이 어떻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대처를 바로 즉각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파이썬으로 감정 분석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우리 어휘 사전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계학습, 딥러닝을 통해서 감정 분석을 해보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어휘 사전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우리 감정어 사전이라고 미리 정의되어 있는 그런 또 사전, 그 사전 자체를 이용해서요. 사전 기반으로 텍스트의 단어들을 그 사전에 따라서 감정을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이 얼만큼 정도가 되는지 계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감정어 사전이 해당 감정에 해당하는 단어를 미리 좀 정의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특정 단어가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미리 정의되어 있는 사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계학습,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용한 감정상태 분류는요, 분석 데이터의 일부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감정상태를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되어 있는 모델이 존재하는 거죠. 모델. 이때 이제 그 우리 학습용, 훈련용 데이터는요, 사용자가 분류한 그 감정에 대한 레이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이블 정보가 있다면,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 딥러닝, 인공신경망을 쓰든 뭐 의사결정 트리, 머신러닝, 다양한 알고리즘을 써서 네,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간단하게는 그 감정 어휘 사전을 이용한 방법 한번 같이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우리 감정 사전 라이브러리를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자, 라이브러리는 어핀이라고 해서 그 영어에 대한 그 긍정, 부정, 그 딕셔너리, 그 감정 사전을 제공해 주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어핀. 네. 설치를 했고요. 자, 데이터는 우리 기존에 계속 사용하던 뉴스그룹 데이터
가져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 네, 뉴스 그룹스. 뉴스 데이터는 패치를 통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 이제 트레인만 가져오도록 할게요. 트레인만. 우리 학습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어떤 모양인지 출력을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뉴스 텍스트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텍스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 상태 분류를 해보면 이제 우리 아까 다운로드했던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줘야겠죠. 네, 선언을 해주고 여기에 한 10개 정도만 스코어를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우리 아까 뉴스 데이터 가져와서요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뉴스당 지금 감정이 몇 점인지 이 감정 스코어를 계산을 해줍니다. 굉장히 쉽게 그냥 스코어 계산이 가능하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뭐 사전이니까 바로 이제 불러서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얼만큼 감정이 돼 있는지 시각화를 통해서 개수를 좀 파악을 해볼게요. 네, 보면은 파지티브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그 뉴트럴이 몇 개인지, 네거티브가 몇 개인지 이렇게 분석을 해볼게요. 보면은 뉴스 데이터 다 돌면서 스코어를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스코어가 0 이상이다 그러면은 파지티브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스코어가 0점이다, 0이면 이제 뉴트럴이거든요. 뉴트럴에 1을 더해줍니다. 음수다, 음수일 경우는요 네거티브죠. 네거티브에 1을 더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해보면 전체 긍정이냐 부정이냐 뉴트럴이냐 이 정보가 다 수집이 되겠죠. 그래서 파지티브냐 뉴트럴이냐 네거티브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게요. STX로 MPArrange 3에서 positive, neutral 그리고 negative. 자,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네, 모든 계산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거의 개수가 꽤 되죠. 개수는 출력 안 했는데 네, 꽤 될 겁니다. 거의 한 2만 개 좀 안 되려나요? 만 개 이상은 됩니다. 한 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일단은 사전을 통해서 긍정적인 기사, 그 다음 부정적인 기사, 그리고 그것도 아닌 그냥 뉴트럴 기사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좀 시간이 걸리네요.
아, 여기 오타가 있네. 중지했다. 다시 할게요. 이거 중지. 파지티브인데. 네. 파지티브가 초기화가 안돼 있었죠. 네. 수행을 해볼게요. 그 아까 스코어 나온 거 보면은 스코어에서 뭐 0인 거는 없고 보통은 이렇게 양수를 취하거나 음수를 취하거나 하죠. 그러면 양수를 취한 거는 현재 기사가 7점, 11점, 16점, 5점 이렇게 얼만큼 긍정적이냐. 그러니까 긍정적인 단어가 그 감정 사전에 많이 포함이 돼 있으면 이 긍정에 대한 스코어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부정 정조도 이렇게 많이 부정적인지 음수로 값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 긍정 부정으로 나눠지겠죠. 이 뉴트럴보다는. 왜냐면 기사잖아요. 기사니까 기사는 좀 자극적인 거. 그래서 매우 긍정적이게 뭐 쓰거나 혹은 정말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쓰거나 이렇게 보통 양극화 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보통 그냥 뉴트럴이라기보다는 파지티브 아니면 네거티브이고 그 다음에 뉴트럴 조건 자체가 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은 거의 없고 예, 값이 뭐 많이 크거나 많이 작거나죠. 네,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를 보니까 말 그대로 파지티브, 긍정적인 게좀더 많이 나왔네요. 좋네요. 긍정이 많다니. 그리고 뉴트럴이 있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가 네, 이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이 더 많은 뉴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기계학습, 그 딥러닝을 이용해서 감정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설치를 좀 하고 필요한 한국어 데이터, 자연어 처리 위한 코어 NLP이랑 그리고 우리 맥합 형태수 분석기 좀 설치를 해볼게요. 주소 여기 따와서 네, 이렇게 쉘로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여기에 우리 import 좀 해서 regular expression 사용을 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받아오기 위해서 url library request 그리고 numpy pandas 그리고 matplotlib library 불러옵니다. 네, 스타일 지정해주고 코어 NLP로 NL인데 태그 맥합 사용할 준비하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에 우리 필요한 거 프리프로세싱 텍스트에 우리 사용할 토큰아이죠. 네, 빨리 GPU 사용해야겠네요. 그리고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의 프리프로세싱에서 시퀀스
패드 시퀀스. 네, 이렇게 불러오면 되겠죠. 네, 설치가 거의 끝나가는데 컴파일 하고 있군요. 네, 거의 끝나가고 지금 딕셔너리 다운로드하고 있네요. 네, 맥캅 파이썬. 그래서 맥캅을 파이썬에서 쓸수 있도록 다 설치가 됐고,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네이버 영화 리뷰부터, 영화 리뷰 데이터부터 한번 불러서 해볼 텐데요. 그 스크래핑 하지 않고 우리 누가 또 영화 리뷰 데이터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좀 가져와서 좀 그걸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트레인 용도로 쓸 파일. 파일이니까 URL 라이브러리로 리퀘스트 해서 다운로드 해줘야겠죠. 자, 트레인용 데이터 부터 넣어주고, 그다음 복사해서 여기에 트레인 대신에 테스트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파일을 그대로 트레인 데이터 해서 리드 테이블, 그 테이블 형태로 트레인 파일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리드 테이블 해서 테스트 파일 이렇게 불러오고요. 자, 한번 볼까요? 트레인 데이터 한 10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더빙 진짜 짜증나네요, 목소리. 포스터 보고 초딩 영화인 줄. 오버 연기조차 가볍지 않구나. 하여튼 뭐 이렇게 영화에 대한 리뷰들이 들어가 있죠, 테이블 형태로. 자, 여기에 우리가 뭐 중복된 거나 뭐 결측치 이런 것들 좀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트레인 데이터에서 지금 다큐먼트, 레이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다큐먼트랑 레이블. 프린트를 해볼게요. 트레인 데이터에 우리 다큐먼트 유니크 수를 n 유니크죠. n 유니크 수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에서 레이블 n 유니크. 자, 전체 수가 몇인지 한번 출력을 해보고, 레이블은 두개 있고,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얘는 146,182개 이렇게 개수가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불필요한 것들 좀 빼고 살펴보면요, 트레인 데이터에서 drop duplicate 해서 서브셋으로 document in place로 반영을 해줄게요. 아이고. 네, 이렇게 중복을 제거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에서 train 데이터에 is null, 널이 있는지, 널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출력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널 있으면 안 되겠죠? 널을 제거를 해주는 방법으로 우리 drop NA 방식 있죠? 자, 제거를 해줍니다. 뭐몇개 없네요. 자, 그리고 그 데이터 정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정제하는 방법으로는 트레인 데이터에서 다큐먼트에 대한 것만, 트레인 데이터에 다큐먼트에서 여기에
그 스트링 리플레이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그 정규 표현식을 좀쓸수 있어요. 정규 표현식으로 한글이랑 뭐 공백 이런 것들 빼고는 다 제거를 하는 방식으로는 not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리고 아부터 아야오요요이까지 그다음 가부터 마지막은 힝입니다. 힝 이렇게 하고 공백 넣어주고 이거를 다 네, 제거.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금 보면은 뭐 점점점 뭐 크크크는 들어가야겠죠? 근데 보면은 이거에 비해서는 뭐 점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됐습니다. 숫자도 다 제거됐죠? 네, 이렇게 전처리 한번 해주고 자,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에서 다큐먼트에 리플레이스에서 네, 넓값 리플레이스로 넓값으로 지정을 네, 리플레이스 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나 되는지 트레인 데이터에 썸으로 한번 개수를 체크해 볼게요. 네, 보면은 391개나 있네요. 391개 제거를 해줘야겠죠? 이제 우리가 그 정규 표현식으로 좀 제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리뷰들이 많은 거죠. 좀 뭐랄까요? 성의 없는 리뷰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또 데이터 drop NA 해주면 되겠죠? NA 넣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출력을 해볼게요. 몇 개나 되는지. 자, 출력. 네, 제거가 어느 정도 됐죠? 14만 6,182개였는데 14만 5,791개로 391개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테스트 데이터는 여태까지 안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여태 트레인 데이터에서 했던 거를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두플리케이트 제거해 준 거, 그거를 똑같이 여기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서 다큐먼트 다큐먼트에서 우리 리플레이스 해준 거 있었죠? 이거 좀 복사해 볼까요? 네, 이거 똑같이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뭐 해줬죠? 네, 이거 이거를 테스트 데이터로 그대로 적용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드랍 시켜줘야겠죠? 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트레이닝과 같이 테스트 데이터도 똑같이 그 전처리 과정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크나하고 또 불용어를 또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전처리 할게 많죠, 이 텍스트는. 그래서 단어를 분리하고 불용어를 제거한다. 뭐, 불용어는 여기 있는 거좀 정의해서 쓸게요. 뭐, 사실은 더 많은 불용어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제에서 이 정도만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다 넣어줍니다. 네. 네, 스타버즈는 정의가 됐고, 그 다음에 맥합에 이제 형태소 분석기를 가지고 Xtrain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에서 document 반복을 하면서 Xtrain에다가 이제 append를 시켜주면 되는데 append 할때 우리가 그 토큰나이제이션도 해주고 불용어도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단어를 일단은 Xtrain에 넣어줘야겠죠. 네, 단어를 넣어주는데
이때 우리가 형태수 분석을 돌린 걸로 맥합의 morphs sentences를 넣어준 자 sentence를 넣어주고 word로 이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얘 여기서 이제 불용어 만약에 word가 stop words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만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겠죠. stop words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제외하고 extrain에 넣어줍니다.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네,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토큰아이저를 다 돌려야 되니까. 그것도 빨리 끝났네요. 자, 한번 extrain이 잘 됐는지 하나만 출력을 해볼게요. 진짜 짜증. 포스터 보고 초딩 영화 줄 오버 연기. 네, 이렇게 추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복사를 좀 해볼게요. X 트레이니 아니라 X 테스트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기가 트레인 데이터가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죠. 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똑같이 뭐이 토크나이제이션 해줘야 되고 스타브도 점검을 해줘야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토크나이저 정의를 해서 토큰아이저에서 이제 우리 그 인덱싱 붙여줘서 토큰아이저에 fit on text 해가지고 extrain을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토큰아이저를 돌리면 워드의 인덱스가 이렇게 붙게 되죠. 네, 이렇게 그 단어들마다 그 인덱스 값이 붙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빈도수가 낮은 단어들을 좀 제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몇번 등장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좀 분석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스레시홀드 값 3개. 그래서 3개 이하다. 그러면 3개 미만이다. 그러면은 제거. 전체 워드 카운트 계산을 해주고요. 여기에는 토큰아이저의 워드 인덱스가 전체 개수가 단어의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빈도수가 낮다. 굉장히 레어한 레어 워드에 대해서 카운트 또 세주고 일단 초기화로. 그 다음에 워드 프리퀀시 그리고 레어 프리퀀시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만약에 키랑 밸류에 대해서 일단 토큰아이저로 워드 카운트 값을 딕셔너리로 받아볼게요. 자, 그러면 키 밸류로 받아오는데 전체 워즈의 프리퀀시는 저 여부와 상관없이 워즈 프리퀀시에다가 밸류 값 얘를 더해주면 되겠죠. 밸류 값 하나하나 더해준 값을 각 더해준 값을 프리퀀시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건 하나 넣어주는데 만약에 밸류가 threshold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제 3이잖아요. threshold가 3보다 이 밸류가 작으면 레어한 걸로 해서 레어 카운트 값을 계산해 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레어 프리퀀시도 계산을 해 주는데 레어 프리퀀시는 밸류를 이 threshold의 조건에 맞는 거에 대해서만 밸류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전체 단어 수를 출력을 해주고요. words count. 네, 그 다음에 빈도가 몇 이하인 픽이
단원수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에 슬래시 홀드 값, 그 다음 레어 카운트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휘기 단어 비율, 비율도 우리 계산할 수 있죠. 비율은 그 레어 카운트를 값을 전체 카운트 값분의 레어 카운트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비율이니까 따로 100을 곱해줄게요. 그리고 희귀 단어 등장 빈도 비율, 여기에는 그 레어 프리퀀시를 워드의 프리퀀시로 나눠준 다음에 100을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계산. 여기가 안 닫혔군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단어 수는 우리 5만 개 좀 안 되네요. 5만 개 좀 안 되고 많은 편이죠. 그리고 빈도가 2 이하인 게 2만 8천 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56%가 그 레어예요. 그 스레시홀드보다 작은 빈도를 가지는 56%나 되고, 등장 빈도 비율은 1.7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외를 해주는 게 좋겠죠. 복캡 사이즈를 계산해 줄게요. 복캡 사이즈는 우리 월드 카운트에서 레어 카운트 빼고 플러스 2를 해줍니다. 2는 0번째 우리 패딩이랑 그 다음에 out of vocabulary token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2를 해주고요. 네, 복캡 사이즈 계산을 해보면, 네, 이렇게 21,628개만 남았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우리 토크나이저 해서 복캡 사이즈만큼만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out of vocabulary 토큰을 지정을 해줄게요. OV로. 자, 이제 토크나이저에서 fit on text xtrain에 대해서 해주고, 그럼 복캡 사이즈, 조정된 복캡 사이즈만큼만 불러오겠죠? 토크나이저로 text to sequence 해서 우리 시퀀스 형태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 다음 테스트 토크나이저, 여기에 또 text to sequence 해서 xtest 형태도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시퀀스로 out of vocabulary 고려해서 시퀀스로 변경을 해주고, 아, 그 다음에 우리 y값, 그 label 들어가 있는 y값도 넣어줘야겠죠. mp-array로 해서 train data label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레이블을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드롭 트레인으로 우리 신텐스 개수가 몇 개 안 되는 것들을 좀 제외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신텐스 enumerate에서 xtrain에 대해서, 만약에 sentence 개수가 한 개도 안 된다, 없다, 비어 있다. 네, 비어 있을 수 있죠. 비어 있게 되면은 제거. 우리가 전처리하면서 비어 있는 것들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을 drop
train 해서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y에 대해서도 똑같이 y train 네,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얼만큼 개수가 줄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145,380으로 줄었네요. 네,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줄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딩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 리뷰 자체에 길이를 우리가 맞춰주고, 네, 그 나머지는 패딩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리뷰 최대 길이를 한번 찾아볼까요? 맥스의 전체 X트레인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 랭스 체크를 해주고 그 중에 최대가 몇인지 체크해주면 되고, 리뷰 평균 길이 얘는 sum 평균 길이를 맵으로 랭스랑 X트레인 X트레인에 대해서 그 랭스 계산을 해준 거에다가 얘를 X트레인의 전체 길이로 나눠주고 거기에 대한 네, 평균을 보면은 최대 길이는 83 평균 길이는 한 13.8 이러네요. 히스토그램으로 보면은 X트레인에 대해서 50개로 나타내 봅시다. Length of samples Y 레이블에는 number of samples show 해주면 네 지금 히스토그램으로 보니까 분포가 뭐 넓게 지금 83까지니까 83도 이렇게 있겠죠. 근데 주로 개수는 한 60 혹은 뭐 한 30 정도에서 잘라도 될 것 같아요. 60으로 하거나 30 네 맥스 랭스를 정해볼까요? 제 생각에는 다 포함할 거면 아, 30도 되고 한 60으로 할까요? 60 자 패드 시퀀시스에서 X-Train Max Length Max Length로는 우리가 정한 개수만큼 그 다음 X-Test도 패드 시퀀스 해주는데 X-Test에 대해서 Max Length 자 패딩 작업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네, 일반적인 우리 LSTM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인베딩 필요하고 댄스랑 LSTM 자, 이 정도만 불러오고요. 네, 단순한 모델이니까 우리 시퀀셜로 네, 묶어주도록 할게요. 모델 시퀀셜 애드 해줍니다. 인베딩 인풋 디멘전은 보캡 사이즈로 주면 되겠고 아웃풋은 한 100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LSTM 붙여서 유닛 수를 128개짜리로 붙여볼게요. 그 다음 바로 댄스로 네 결과는 시그모이드죠. 긍정이냐 부정이냐 컴파일 옵티마이저 해서 여기에 RMR RMS죠. 루트미스퀘어 프로프 자 그리고 로스 값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매트릭스는
브러쉬로 계산을 할게요. 자, 이렇게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인베딩 LSTM 댄스 레이어 이렇게 잘 만들어졌죠. 파라미터 수는 228만 개 정도. 네, 이걸로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X train, Y train, epochs는 한 15. 배치 사이즈는 한 60. Validation split 0.2. 학습을 해볼게요. 자, 그래도 오버피팅이 좀 되겠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죠? 오버피팅 없애려면 여기에 뭐 드랍아웃 추가를 하거나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간단히 가볼게요. 네, 이제 한번 82%로 시작하네요. 밸리데이션도 84. 뭐 이 정도만 나와도, 뭐 물론 이제 조금 개선을 한다면 오피팅 될 거니까 오피팅 안 되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네, 일단 간단한 예제니까 우리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은 80% 이상을 목표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학습은 어커러시는 늘어나는데, 네, 밸리데이션도 늘어나네요. 네, 계속 학습해서 좀만 커피 한잔 하고 오시면 다 될 것 같아요. 잠깐 끊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이 15번 F4 돌아서 지금 96 정도 어크러시 나왔고,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몇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3.9, 한 84 정도 나오네요. 자, 이거를 잘 됐는지 시각화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스토리 가져와서 아니, 따로 뺄까요, 그냥? 로스,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로스. 네, 가져와서 여기다 출력을 좀 해볼게요. 로스 파랑색, 트레이닝 로스,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로스, 얘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하나 더 그려야겠죠? 네, accuracy, validation accuracy. 네, 됐습니다. 그리고 show 해주면 네, 보면은 아이고 여기 많이 튀네요. 네, 오버피팅이 뭐 많이 되고 있죠. 네. 네, 이 정도 오버피팅만 좀 잡으면 괜찮은 모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감정 예측인데 이거는 우리가 함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sentiment predict에서 새로운 우리 sentence sense를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 긍정이냐 부정이냐의 퍼센테이지를 알려주면 되는데 tokenization 해줘야 되고요. makeup의 형태수 분석으로 한번 돌려줘야 되고 new sentence 돌려줘야 되고 stubbles도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sequence로 또 바꿔주는 new sequence tokenizer의 text to sequences 해서 여기다가 new 토큰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new padding 해서 padding도 해줘야 되죠. 뉴 시퀀시스에 대해서 맥스 랭스만큼 패딩 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점수를 모델에로부터 프리딕트 해줍니다. 뉴 패드 값을 주면 되겠죠. 네, 여기에 스코어가 0.5 이상인 것만 긍정이니까 여기에다가 긍정적인 문장 띄워주고 긍정이 몇 퍼센트다 라는 거 띄워주면 되겠네. 여기에 소총 두 자리까지만. 그래서 여기에 문장 받아온 거 new sentence 그대로 출력을 해주고 스코어 값에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부정이죠. 부정은 스코어를 1에서 스코어를 뺀 남 1에서 스코어를 빼서 뺀 거에서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자 그러면은 sentiment predict 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리뷰를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했어요. 자, 이런 것도 해보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 네 개만 해봅시다. 부정적인 거 한번 해볼까요? 부정적인 거 영화가 어떻게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죠? 또 긍정적인 거 영화는 배우 연기력이 대박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거 영화 분위기가 어둡고 스토리가 복잡해요. 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의 뭐 정말 재밌고 흥미진진했어요. 긍정이 99%. 어떻게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죠? 부정이 99%. 배우 연기력이 대박입니다. 긍정이네요. 분위기가 어둡고 스토리가 복잡해요. 이것도 긍정인데 좀 약한 긍정. 분위기 어두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스토리가 복잡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는 남기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로 영화 리뷰 데이터 학습시켜서 이렇게 감정 분석 한번 돌려봤고요. 그 다음에
쇼핑 리뷰 데이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쇼핑 리뷰 데이터 이것도 가져와야 되는데, 네, 여기 주소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리퀘스트에 URL 리트리브 해서 해당하는 주소로 정리해둔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근데 여기에 끝에 파일 네임을 지정을 해줄게요. 파일 네임. 쇼핑. 쇼핑.txt. 자, 이렇게 다운로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걸 토탈 데이터라고 해서 읽어볼게요. 리드 테이블 해서 쇼핑.txt. 여기에 레이팅스 그리고 리뷰스 이렇게 좀 네임을 지정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몇 개인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퀄이 빠졌네요. 토탈 또 틀렸네요. 레터가 맞네요. 네, 20만 개네요. 네, 20만 개. 꽤 많은 데이터인데, 어떤 식인지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10개만. 뭐 이런 거죠. 이 쇼핑 쪽이니까 배송 빠르고 굿. 택배가 엉망이네요. 저희 집 밑에 층에 아무 말도 없이 놔두고 가요. 보통 택배가 문제가 있거나 상품이 문제가 있거나 보통 그러잖아요. 아주 좋아요. 바지 정말 좋아서 두개더 구매했어요. 이 가격에 대박입니다. 바느질이 조금 뭐뭐뭐 이렇게 있겠죠. 네, 여기 값에, 아, 이거를 분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토탈 데이터에 레이블을 좀 달아줄게요. 레이블을 지금 안 넣어놨는데, MP Select 토탈 데이터의 레이팅스가 3점 이상이다. 3점 이상이고, 이거를 1로 넣어줄게요. 디폴트는 0이고요.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뭐죠? 상품평 점수 내잖아요. 그게 레이팅인데, 그게 이제 3 이상이니까, 3 초과니까 4점, 5점일 경우에는 1로 바꿔주고, 그게 아니면은 뭐 그냥 0으로 두는 거죠. 네, 그렇게 바꾼 거를 데이터의 레이블을 한번 10개 출력을 해보면, 네,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4점 이상이니까 레이블에 1, 여기도 1, 1, 1, 0.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토탈 데이터에서 레이링, 여기에 유니크 개수 출력을 하고, 토탈 데이터에 레이팅 쓴데, 또 리뷰스에 유니크 수, 그다음 토탈 데이터에 레이블에 유니크 수.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네, 4개, 2개, 가운데는 뭐, 좀, 전체를 좀 해줘야겠죠? 토탈 데이터에서 drop duplicate에서, 현재 리뷰에서, 리뷰스에 있는 데이터에서 중복이 있으면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온 결과 찾으면 네 그대로네요. 그대로 아니죠? 2만 개였죠, 원래. 네, 2만 개에서 네, 이만큼 줄였습니다. 92개를 줄였죠? 모델 셀렉션에서 우리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가져와서 분할 좀 할게. 여기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용해서 지금 토탈 데이터를 테스트 사이즈를 0.25, 25% 정도 잡아주고요. 랜덤 스테이트를 자, 트레인 데이터의 개수,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의 개수 파악을 해볼게요. 이 정도. 자, 잘 나눠졌고요. 자, 그리고 레이블 분포 좀 확인을 해볼까요? 레이블이 과연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0과 1로. 되게 비슷하네요. 네, 0인 거, 1인 거가 거의 비슷하게 7만 개 이상씩 존재를 하네요.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트레인 데이터에 그룹 바이 해서 그룹 바이 레이블 사이즈 인덱스를 좀 다시 지정을 해줄게요. 네임은 카운트로. 네. 그러면은 7만 5천 개좀안 되는 걸로 잘 분리가 돼 있나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거의 균등한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블 줄때 4.5점은 1이고 1, 2, 3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4.5점 주는 사람이 한 이만큼 7만 5천 명 있고 1, 2, 3 주는 사람이 7만 5천 명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또 정제를 해줘야죠. 트레이닝 데이터 리뷰스에서 이 데이터를 리플레이스 스트링의 리플레이스 사용해서 기역 히읗 아부터 이 가부터 힝 그리고 공백 이렇게 한 부분을 나머지를 다 제거 리플레이스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replace NaN인 것들 다또 제거를 해줍니다. 몇 개까지 줄었을까요? 개수는 14만 9931. 그대로네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도 duplicate 아 여기서 해줬군요. 테스트는 안 해준 것 같은데 테스트 duplicate 얘를 테스트 데이터로 얘도 테스트 자 테스트도 똑같이 이 과정을 거쳐줘야 되죠? 출력을 해볼게요. 네, 49977. 자, 그 다음에 토크나이제이션 해주는데 일단 불용어 사전부터 만들어 볼게요. 스탑워즈 이것도 뭐 많으면 좋은데 우리 여기 있는 거요 대충 가지고 스타워드 구성하고 맥합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서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apply 해주면 되는데, macup 형태수 분석을 돌려주고, 그리고 또 apply 해서 여기에 불용어를 좀 제조해 줘야겠죠. 람다로 아이템인 x, 만약에 아이템이 not in stop word, 자 스탑워드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트레인만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에 대해서도 해줘야겠죠? 테스트 스탑워드도 그대로 돌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리뷰스를 밸류스 값 빼줘서 예 레이블이제는 Y 트레인, 얘는 X 테스트, 얘는 Y 테스트. 얘는 테스트죠, 여기는. 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와이트레인의 쉐입, 엑스테스트의 쉐입, 와이테스트의 쉐입.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빈도수가 좀 낮은 단어들은 또 학습하는데 감정 분석에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거를 좀 해야 됩니다. 토큰화해서 fit on text, X트레인에 대해서 토큰화이제이션, 토큰화이저 통과시키고. 자, 그리고 이거 빈도 계산하는 거는 아까 했잖아요, 그죠? 한걸좀 가져올게요. 아까 위에서 영화 리뷰에서 사용했던 요거다. 네, 이거를 가져와서요, 가져와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나오죠. 영화에 비해서 이 쇼핑은 희귀 단어가 57%, 빈도가 1.2,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복캡 사이즈 계산을 해줘야겠죠. 레어 카운트 플러스 2. 왜냐면 우리 패딩 그리고 아웃 오브 보케뷸러리 토큰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즈만큼은 플러스 해주고요. 자, 16,952. 토큰화이저 해서 복캡 사이즈만큼만 가져오고, out of vocabulary 토큰은 OOV로 지정을 해줍니다. 토큰아이저의 fit on 텍스트죠. X트레인 넣어주고, 그 다음에 X트레인에서 토큰아이저의 텍스트 to sequences X트레인을 넣어주고, 여기에 테스트도 X 테스트, 얘도 그 시퀀스로 바꿔서 변환을 해줍니다. 자, 시퀀스로 잘 바뀌었는지 한번 보면은 두 개만 출력해 볼게요. 네, 이렇게 됐고, 테스트도 한번 해볼까요? 죽어가지고. 네,
테스트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시퀀스 바꿨는데 우리 패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길이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에 이것도 좀 가져올까요? 길이 맞추는 거. 그냥 칠걸 그랬네요. 너무 멀리 있네요. 여기까지 그냥 들고 올게요. 자, 패딩 여기서부터 추가해서 패딩 부분 시각화하고 이건 좀 다르네요. 이것도 한60 하면 되겠네요. 60. 그 다음에 패딩 적용. 네,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모델을 직접 구축을 해야겠죠? 얘는 TensorFlow Keras의 Layers 모델부터 할까? Models 그 다음에 Layers 우리가 Embedding 써야 되겠고 댄스. 그 다음에 얘는 LSTM 아까 썼으니까 GRU로 해주고. 그 다음에, 모델에 시퀀스 말고 로드 모델. 그 다음에 콜백을 좀 적용을 해볼게요. 콜백해서 early stopping. 그 다음에 모델 체크포인트. 네, 이렇게 import를 해주고. 모델은 그냥 가장 단순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sequential 하고 add embedding input dimension은 vocab size output은 100 그리고 그냥 GRU 128로 넣어주고요. 최종 dense activation function은 sigmoid로 해줘야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모델은 끝났고, 그리고 early stopping을 넣어줍니다. 얘는 뭘 보냐? early stopping은 validation loss 값을 보고 stop을 하고요. 당연히 loss 값이니까 min 값으로 해야겠죠? false 1, TS 4 정도 하고 모델 체크포인트도 만듭니다. 모델 체크포인트 베스트 모델 저장을 해주는데 얘는 모니터를 뭘 보냐? 밸리데이션 어커러시를 보고요. 어커러시니까 맥스 값을 봐야겠죠? 그리고 벌보스 1 세이브 베스트 온리를 트루로 해줍니다. 자, 모델 컴파일 해주고요. 옵티마이저는 루트 민 스퀘어 프로프 로스 값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그다음 매트릭스는 어커러시로 자 됐고 학습을 해볼까요? 히스토리 모델 핏 엑스트레인 넣어주고 와이트레인 넣어주고 에폭스는 15 여기에 이제 콜백을 추가를 해줄게요. early stopping 모델 체크포인트 대치 사이즈는 60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20% 넣어줄게요. 자,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학습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되는 동안 우리 시각화랑 감정 예측하는 부분 좀 가져올게요, 위에서. 여기 있다. 자, 이걸 가져오고요. 붙여넣기. 얘는 그냥 출력하면 될것 같고.
이밸류에이션을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냥 여기다 넣어주고 시각화는 이거 빼고 이밸류에이션 여기다가 아 맞다 그 로드를 해줘야죠 모델을 왜냐면 베스트 모델 .h5로 제일 좋은 게 저장이 될 거니까요. 이 로드한 모델에 대해서 이밸류에이트 해줘야 됩니다. X 테스트, Y 테스트. 네, 이거 빠졌네요. 자, 끝나면 바로 수행하면 될것 같고. 아, 그것도 가져올게요. 그 감정 예측. 감정 예측. 네, 이거 조금 수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끝나면 바로 이거 돌게 하고 시각화도 바로 수행하고 감정 예측은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 모델 모델이 우리 로디드 모델로 바꿔줬잖아요. 네, 이렇게만 바꿔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미리 좀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긍정인 걸로 처음 써봤는데 대박 좋아요. 이런 거또 우리 물건 배송에 대한 문제. 원래 배송이 이렇게 늦나요? 또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거, 좋은 거 인정, 추가 구매 의향 있습니다. 또 리뷰를 남긴다면 이건 정말 리뷰 쓰는 게 아깝네요. 부정으로 인식할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좀 기다리겠네요. 6번. 보면은 어커러시 벌써 90 넘었고, 어이구. 밸리데이션 어커러시도 90이 넘었어요. 아까 얼리 스타핑 안 했는데 그것도 했으면은 그때 아까 위에는 우리 80% 80몇 프로만 되는 모델인데 얘는 90이 넘으니까 아마 굉장히 정확하게 감정 분석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반 했네요. 근데 이게 미리 끝날 수 있어요. 얼리 스타핑이라서 이 정도 성능이면 금방 한번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베스트 여기서 저장했잖아요. 베스트 이만큼이 베스트로 나왔으니까 얼리 스타핑이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92573. 오, 어? 아, 5번으로 했나? 92573이 나왔어요, 지금. 얼리 스타핑. 10번 하니까 얼리 스타핑 됐는데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밸류에이트 평가를 한번 해보면, 어이구, 92.5 높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네, 오프팅 되긴 하는데, 간격이 미세하죠, 지금? 지금 숫자가 그냥 미세하게 있는 겁니다. 더 벌어지기 전에 얼리 스타핑 한 거고, 그리고, 우리, 센티멘트 프리딕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이제 댓글 리뷰들 대충 이 정도 해서 결과 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처음 써봤는데 대박 좋아요. 긍정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배송 이렇게 됐나요? 부정. 배송 얘기 나오면 뭐 배송은 칭찬보다는 뭐 부정이 많잖아요. 그죠? 좋은 거 인정. 추가 구매 의향 있습니다. 긍정. 이건 정말 리뷰 쓰는 게 아깝네요. 부정 97%.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감정 분석 한번 돌려봤는데요. 그 모델 학습 기존 데이터로 잘 학습해서 우리가 지금 네이버의 쇼핑 데이터 가지고도 해봤고요. 이게 다른 건 좋은데 이 텍스트는 전처리 토크나 이런 게좀 오래 걸려서 이제 학습 한번 하면은 이것도 이제 쇼핑 데이터로 나온 결과죠. 네, 그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영화 리뷰, 쇼핑 리뷰, 그거 외에 우리가 그냥 감정 사전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수행을 해볼 수 있다. 사전이면 이미 이게 뭐 스코어 바로바로 알려주니까요. 빨리 감정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감정 분석 한번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